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역시 아침은 신선합니다. 네, 이제 들판이 누렇게 되죠. 여러분들 주말에 야외로 다녀오셨다면, 예, 들판 색깔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완전 가을 풍경이죠. 예, 추석이 다가오는 가을 풍경이, 예,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쁜 아이 많습니다. 신생대 많으니까요. 구경 갑시다. 예, 주말에 여기 앞에까지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일이 점점 자꾸 많아지는데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 이쁜 아이들 많이 이제 잘볼수 있게 진열하기도 하고 하려고요. 네, 들어갑니다. 네, 얘가 누구냐면 브레이브츠랍니다. 브레이브츠라 사이즈 큰, 예, 대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중품입니다. 예, 큰 화분에 이 6구짜리에 심겨져 있습니다. 라인이 들고 있는 걸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이들이 쌩얼하고 철하고 잘 섞여 있는 아이들로, 밥 좋은 아이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 오늘요, 월요일 첫 시간 8,000원 가겠습니다. 받아보시면 와우 하실 겁니다. 예, 쌩얼도 많고요. 쌩얼만 잘 키워도 그죠? 예, 대박 납니다. 예, 브레이브츠라가 핑크핑크 참 이쁘고 순둥순둥 잘 큽니다. 네, 그 옆에 캐치아이라고, 예, 얘도 까만 시리즈인데, 어찌나 묵어서 잘 연그러졌는지 제가요, 멋집니다. 예, 캐치아이 안에, 예, 까망이로 딱 되어 있고요. 2두예요. 1두가 뭐한 8,000원 넘게 이렇게 합니다. 예, 요거는 한 12cm분에도 꽉 차겠죠. 예, 하여튼 그 정도 크기니까, 9cm분에, 예, 안 보이죠. 예, 그 정도로 크니까 크기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캐치아이 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하고. 예,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캐치아이였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네, 요 아이 이름이 여기 농장에서는 베르테르라고 하는데, 금색을 보면 베르베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베르베르가 있을 거고 베르테르가 있을 건데, 검색을 해보니까 베르테르가 잘안 나와서 제가 베르베르로 하겠습니다. 베르베르가 저기 군생이 있는데 얘 외두가 어찌나 무거워 잘생겼는지 어머들 드러낼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너무 핑크하고 목둥이에요. 그래서 제가 큰 얼굴 진짜 무거워서 잘생긴 아이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요 지금 보면 여기 10cm는 훌쩍 넘습니다. 예, 핑크핑크 되고요. 아주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분이 있으면서 분 안으로, 예, 안쪽에서, 예, 핑크핑크하게 모두 나오는 게 어찌나 고급진지요. 예, 아주 고급집니다. 예, 베르베르 만원입니다. 예, 얘를 다시 넣을 수 있을까? 예, 넣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달피나가 이렇게 이쁜 줄 알았어요. 예, 이쁜 줄 알았는데 정말 이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달피나. 예, 제가 저번에 외두를 키워서 팔았는데, 외두가 색깔이 그렇게 이쁘지는 걸 보고, 여기 군생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했는데 군생이 나왔습니다. 달피나 8,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군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군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예, 그런 것들은 딱 눈여겨봤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바로 데리고 오지요. 달피나, 예, 삼두가 기본입니다. 뭐 이쁜 수영으로 데리고 왔지요. 이쁘죠? 데비츠라입니다. 데비츠라가 요렇게, 요 정도 크기에 가격이 만원 나오는 아이가 있어서 대번에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 데비츠라가 아니면 아주 작아서, 너무 작아서 키우기 힘들고, 아니면 아예 대품으로도 나와가지고 가격대가 또 높고 그렇습니다. 데비철화가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는 사라질 염려도 없고, 너무 커서 자리 차지할 염려도 없고, 예, 적당하게 키워서 색깔은
보라보라, 핑크하고 보라하고 그 사이 어딘가. 예.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비 철화가 많은 이래요. 저 언니 있거든요.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언니는 여기서 거의 뭐 노숙 가다시피 해서 색깔이 엄청 여름에도 정말 잘 버텨서 잘 크더라고요. 예, 언니는 22,000원입니다. 언니는 아주 그냥 잘생겼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쫀쫀하게, 예. 저 동생도 쫀쫀한데, 언니는, 이 언니는 정말 쫀쫀하게 사이즈도 크고 멋집니다. 예, 요거는 2만 원 가겠습니다. 예. 동생은 10,000원, 언니는 20,000원 갑니다. 대비 철화였습니다. 네, 퍼플레인이라는 아이입니다. 퍼플레인. 어찌나 잘생겼는지요. 이 아이 찾는다고 제가, 예. 못 찾아, 못 찾아, 찾아, 못 찾아, 막 그랬는데, 딱 만났는데, 너 진짜 장래성 있게 내 눈은, 예, 내 눈은, 여기에 있었네. 예, 기분이 삼둡니다. 기분이 삼둡니다. 예, 그래. 아, 삼둔데요. 좀 작은 삼둔에 했는데 여기 있었네요. 예, 기분이 삼둔. 얘만 그렇습니다. 예, 퍼플이니까 저기 보라로 들어가겠는데 보니까 예, 요렇게 색깔이 물이 진하게 들어갑니다. 아우, 멋져요. 얘는 장례를 봐서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퍼플레인입니다. 예, 뭐. 니는 좀 특이하게 생겼네. 예, 넌좀 남다르구나. 예, 퍼플레인 정말 상큼하고 예 멋집니다. 12,000원입니다. 네,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가격이 진짜 착했어요. 어디서 이렇게 묵둥이가 예 저한테 와가지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인물이 너무 좋은데 가격이 정말 너무 착해요. 예. 생김새도 착하게 생겼고 가격도 이게 15,000원이에요. 와, 환엽에다가 이게 지금 15cm분에 심어도 작을 것 같아요. 예, 한15 가까이 되는데 이 너무 딱 맞으면 또 얘가 15cm에서 벗어나서 저또 손톱이 다칠 수 있으니까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와우, 슈퍼클로. 예, 이렇게 농사를 다들 잘 지으셔서 저보고 농사 지으라는데 제가 생산 있겠습니까? 와우. 제가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좀더 배워야 될것 같은데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싶긴 합니다. 슈퍼클로. 예. 와우. 15,000원입니다. 네. 모누가 그때 묵둥이 있죠? 물을 먹어서 이렇게 팽팽해졌습니다. 다시 갈 아이들이 있는데, 한 아이는 물을 먹은 아이고, 한 아이는 물을 안 먹은 아이인데, 너무 묵둥이 잘 먹어가지고, 물을 먹어서 팽팽해졌어요. 요거는 4,000원 가겠습니다. 네. 네, 요렇게 합식을 해놨더니, 발원분은 9,000원짜리 합식해놨더니 너무 이쁘죠? 예. 발원분에 요렇게 합식한 아이들 짱 이쁩니다. 여기는 물이 좀 묵은 아이고요.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오늘 시집 갈 아이들인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합식해 놓으면. 언니 보다가 밤비노 보니까, 예, 또 멋지죠? 어우, 밤비노가 사이즈가 정말 좋고, 묵둥이, 묵은 묵둥이에요. 예, 색감이 이렇게, 예, 묵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 어찌나 잘생겼는지 제가 보자마자, 제가 주문해 놓고도 보자마자, 와, 만족, 대만족이었습니다. 환엽에다가 시원하게 생겼고요. 묵어가지고 지금 하엽도 좀 정리를 좀 하면 목대가 있겠죠? 예. 그만큼 아이가 이제 면역력도 있고 누구든지 키우기 좋다는 뜻입니다. 만 원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합니다. 예. 사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가 한 13cm 이 정도 되겠네요. 13, 14. 예. 무거 묵둥이입니다. 네, 도가마리아 철화입니다. 와우, 여기 안에 보면 생얼도 있고요. 예, 철화도 있고,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요. 다글다글합니다. 분갈이를 잘 해두시면 멋질 겁니다. 예, 짱입니다. 야우. 예, 도가마리아 철화. 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우. 어찌나 잘생겼는지 제가요 이 가격 보고 아이 보고 깜놀했잖아요.
가격 보고 아이 보고 어? 이 가격이 이 아이 이렇다고? 예. 도감 말이야 쳐라 되겠습니다. 가격은 비교해 보시면은 이 아이가 착한 가격인지 아실 겁니다. 네. 오팔리나 금이 더 핑크핑크 되고 있죠? 예. 제가 더 다진다고 예. 데리고 있습니다. 어우 진짜 꽃밭입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예. 어우 오팔리나 금 짱입니다. 어우 합식해줘도 이쁠 것 같네요. 어째요? 그 앞에 예 같이 핑크핑크한 아우렌시스 아우 얘도 멋집니다. 짱입니다. 예. 제가요 이게 다 걷었어요. 다 걷어가지고 뭐 간간이 저 탄아이들도 한두 개 있는데 이렇게 이 뜨거운 햇볕에 잘 견디는 거는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그만큼 잘 이겨낼 수 있는 거. 네, 해서 이제 물이, 멋지게 멋지게 잘 됩니다. 주위를 보내고 왔더니 아이들이, 와우, 예, 기대가 되거든요. 월요일 아침은 주일날 하고 토요일 저녁까지 일했는데 가서 하루 동안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며 이렇게 짱짱하고 멋지게 단단하게 자리를 딱 잡았죠. 얘들은 분갈이 된 아이들이라, 예. 아, 묵둥이라서 막 그냥 있었던 세수 안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라 세수하고, 예, 이렇게, 예, 정리해주면 깨끗하게 멋지게 됩니다. 예, 매운입니다. 네, 라탐 삼두 15,000원입니다. 묵둥이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예, 라탐 삼두 이런 아이들은, 예,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아이들이네. 멋진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아이들을 보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 멋지네요. 네, 몸은 되게 피곤합니다. 몸은 많이 피곤합니다. 예, 가족들에게는 짜장 스킨 목소리가 나가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색깔이 진해지고 이뻐지고 얼굴이 모아지고 하니까 이거 예 피곤했던 게 싹 사라지네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실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아이들 영상에서 또 못 본 아이들 또 영상에서 받는 아이들 분갈이 하면 얼마나 더 이뻐지는지도 한번 예 또 해보고요. 예, 많은 주문 예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밤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